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용서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는 걸 믿습니다. 과거를 다 없애주는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 사람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가는 곳마다 증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오. 아버지 말씀의 순종자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줄로 믿사옵니다. 자손은 더 잘되는 약속을 받을 줄로 믿사옵니다. 인류에 공헌하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애국자 되게 하옵소서.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따라합니다. 양. 자, 여러분이 지금 자꾸 과거에 뭐 묶여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하나님만이 풀어줘요. 전능자의 약속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풀어주고 잘되게 해주고는 그냥 두느냐? 아니요. 꼭 너 생활로 하나님의 증인 되달라고. 모든 일에 증인 되달라. 자, 누가복음 24장 48절을 우리에게 아버지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다 해줍니다. 누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근데 순종하는 사람 그 복을 못 받지요. 자,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한국에 세계 예수 믿는다는 분이 그렇게 많은데 정말로 믿음도 없겠나 싶은 아마 여러분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뭘 보고 누가 보고 18장을 보고 내가 다시 심판하러 재림에 올 때 정말로 믿음 찾아보기 힘들구나 이러길래 성경 이거 잘못된 거 아이가? 천지가 믿는다고 난린데 지금. 근데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도록 복을 못 받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48절. 근데 그 앞에 다른 태프에 나옵니다만 그 앞에 들으면 46, 47절에 4단계 회개만이 증거된다고 이렇게 그리도를 증거하라 했지요. 어떻게 4단계 회개 3일 만에 부활하는 죽은 것도 부활이니까 여러분 사업이나 건강이나 내 정신적으로나 모든 죽었던 게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증거해라. 대단한 약속이지요. 우리에게 주셔도 주셔도 그래 좋은 걸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놀라운 약속이요. 마태복음 11장에 27절에서는 예수님이 다 받은 그 약속.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다 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대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 그걸 안 준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어떻게 해요? 아마 예수님 그 시절에도 큰 뭐가 있으면 큰 비싼 고기 혼자가 제주도 밑에가 다 잡아라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하도록 약속한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줬어요. 주고 증인 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되게 돼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주는 걸 받질 못해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요.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2장 팔자고치라고 8절이지요. 그런데 그걸 받질 못해요. 그래서 문제지요. 자,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아멘. 모든 일에 너희는 하면 이거 누가 빠져요? 다 돼요. 정인이라 했어요. 그러면 뭘 내가 해봤어야 정인이 되지? 내가 돼야 정인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이 된다 이 소리지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이요. 여러분이 무엇든지 좀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뭐 사업을 하시고 사시는 분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얼마나 잘 되라고 강조합니까? 근데 그 부모님이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게 하나같이 욕심이라 문제예요. 아멘. 믿음 없으면 전부 욕심이요. 아멘. 그 욕심은 전부가 재앙인데. 아멘. 그렇게 길러놓으니까 그렇게 자란 자녀가 커서는 전부 불효만 하고 문제만 일으켜. 많이 배운 게 큰 도둑놈, 적게 배우면 작은 도둑놈으로 끝나고 말아버리요. 그러면 공부하지 마라 말이냐? 아니다 이 말이요. 공부를 하되 공부는 세상에 그 죽으면서 죽는 것도 모르는, 망함이 망한 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얘기요. 내 말이 아니라 그들을 전도해내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도해내기 위해서 배우는 그 학문이 박사학이다 뭐다 대단한 걸 주는 것지만 알고 보면 유치한 초등학문이다. 갈라디아 4장 9절이요. 그거 가지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나 1학년 1반에서 내가 1등 했대. 그까지 자랑해봐야 아는 것도 별것도 없어요. 그걸 자꾸 그런 게 하나님께서 그 약하고 초등학문이 이 보잘것없는 그걸 왜 너가 거기에 자꾸 돌아가느냐. 갈라디아 4장 9절에 그래도 그걸 최고로 아니 문제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최고 학문은 그리스도 예수 아는 학문이 최고다. 근데 이 소리를 뭐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 내가 귀신이 들면 성경이 거꾸로 보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2장 14, 15절의 기록이에요. 성경을 거꾸로 보는 사람 성령 못 받은 전부 귀신 든 자다. 그래서 네가 성경을 보려면 첫째 알아야 될 건 성령 받는 것부터다. 그게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이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 곧 능력이 안 나오는 귀신 들어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귀신도 못 쫓은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봐봐야 거꾸로 딴소리하고 앉았어. 그런 사람한테 가면 박사학위를 자랑하지 성령을 몰라요. 세상에 박사학위는 아무리 가져봐야 유치원 아들 같은 학문이요. 유치원에서 1등 졸업해봐야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동네 반장도 못해요 그거 가지고는. 그런 걸 자랑하고 앉았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적이 문제다 이 말이요. 철면피지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이중인격도 모르고 누가 이중인격인지 그것도 모르고 내 속에 귀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벌써 네 속에 귀신 들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아니요. 이렇게 해놨는데도 마태복음 12장까지도 안 읽어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하는 건 참. 읽어봤는데 왜 못 봤노? 눈이 어두우면 안 보인다 했잖아. 왜 눈이 어두우냐? 마태복음 13, 14절부터 내 속에 죄가 들어앉아서 눈이 어두워 안 보여. 그래 여러분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든지 하도록까지 해주마. 자, 엄청난 약속이지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에게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랬는데 그 능력 주시는 분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이요. 아멘. 이거 굉장한 약속 아닙니까? 아멘. 그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아멘. 어디 능력 주신 자 안에만. 아멘. 오늘 저녁 그 복 받아가지고 하세요. 아멘. 멋있게 하면 사세요. 받아가지고 정말로 사람답게 하면 살아보자 이 말이요. 사람답게 하면 살아보자 이 말이요. 이 복 교육감도 다 받으세요. 너무 좋은 거 아니요. 자, 오늘 제목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옆에 분 다 돼요. 아, 네. 인사 한번 하고 가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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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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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돼요. 자, 다 됩니다. 다 돼요. 이 엄청난 약속이요. 여러분이 거기 되면은 굉장한 사람이지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는 너를 통해 하나님이 가신 소리요.
나타나겠다. 아멘. 하나님 나타나도록 됐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멘. 그게 다 돼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한 가지도 내 걸 안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면 떡도 아니고 죽도 아닌 걸 해놓고 밥 만들어 가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게 하고 뭐 하는 것마다 시기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문제지. 하나만 똑바로 똑바로 자꾸 하면. 근데 이게 내가 하려고 하면 죽어도 안 돼요. 능력 주신 자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되게 해요. 그러니 되지. 전능자가 되게 하니까 되지. 내가 하면 안 돼요. 전능자가 되게 해. 전능자가 되게 해. 이걸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으세요. 오늘 이거 다 받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당장 돌아가시거든. 우리 조상의 어머니들처럼 내 손이 약속이다 하지 말고 내 손이 약속이라고 하면 내가 하니까 안 돼요. 되는 것 딱 안 되는 것 딱 이러고 전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시니 된다고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만 했습니다 하고는 불편한 분이 있거든. 여기 가서 주여 저분이 지금 내 눈에 내 마음에 깨달음 오기는 뭐 때문에 불편하고 아픈 것과 안 되니 그 죄를 내 십자가에다가 지어주옵소서. 그 문제를 내 십자가에 놓고 대신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그렇게 했지요. 요게 누가복음 9장 23절이요. 그렇게 딱 해버리고 조금 있으면서 기도 거기 다 돼서 내 마음 편안하면 아버지가 용서했다 싶으면요 그 사람 병 고쳐서 일어나고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걸 자꾸 하면요 놀랍게 다 돼버리. 이 사람이 세계 다니면 그거 하지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했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 생각 넣었다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능력 주신 안에서 뵙시다.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남들에게 합니다. 이 하나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얻은 다음 저 삶은 좀 지켜보세요.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해요. 왜? 말씀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이 복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정말로 나라 밝아집니다. 정말로 빛이 환해요. 정말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찾아 읽읍시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바로 못 만나. 만나고 있어도 요한복음 4장에 안 된다는 것. 그러니 능력 주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 자,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주신 걸 예수님이 지금 증거했어요. 분명히 했지요. 다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앞에 받아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자. 자, 중보자가 둘이요 하나요? 하나인데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지요. 시간 때문에 그건 안 찾습니다. 다른데 많이 찾고 했으니까. 그러면 중보자는 자 갈라디아 3장 20절은 찾아요. 중보자는 둘이요 하나로 했어요. 하나인데 하는 일은 양쪽의 일을 한다. 그게 갈라디아 3장 20절이요. 갈라디아 3장 20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자 중보자가 몇 가지 일을 해요? 중보자는 한쪽만 위하는 게 아니다. 양쪽을 하는 게 중보자다.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 자꾸 이걸 뭐 알아듣는 분은 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뭐 그리스도나 예수나 왜 자꾸 그런 척하는데 큰일 날 소리하고 있네.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분이신데 한 분 누구냐? 사람인 그래도 예수인데 하나요. 이름은 둘 같지만 하나다 이 말이요. 하나인데 이 중보자가 하는 일은 양쪽의 일을 한다. 어느 쪽? 하나님 쪽, 나 사람 쪽. 두 가지 일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 쪽은 누구고 사람 쪽이 누구냐? 이게 이제 달라져요. 하나님 쪽에는 예수님이고 우리 사람 쪽엔 그리스도다. 그게 로마서 3장 25절이지요. 그건 다른 태부에 많이 나갔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 피로 죄 문제 해결이요. 그러니까 우린 죄인에게 내가 그 피로 죄를 해결해야지요. 하나님이 무슨 죄 있다고 회개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바쳐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이 있으니까 바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쪽,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 쪽, 중보는 양쪽의 일을 하는 게 중보다. 아멘이요. 자, 이래 됐으면 이제 분명하지요.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건 누구 약속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 약속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도 지금도 살아 역사해요.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역사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믿는 자에게만 하지요. 믿는 자에게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누가 다 받았다고요? 예수님 다 받았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 다 받았는데 이 예수님께 받은 그 예수님 받아놓은 걸 우리에게 주긴 주겠는데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면서 중보자로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나라는 죄인을 연결시키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것을 내 거로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받는다. 그러면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찾아요. 이거 엄청난 건데 저는 그걸 가서 세계를 다녀보면 좋은데 여러분은 됩니다. 그래도 돼요. 제가 하는 거야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돼요. 자, 아까 말씀도 중요했지만은 여기에 어느 게라도 하나 빠지면 톱니바퀴가요. 다 있어야지. 하나만 빠지면 이게 안 들어가요. 도는 쪽은 돌아도 안 연결이 안 되는 쪽은 노랗거리야. 하나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빼면 너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계시록 22장 19절이요. 그렇게 저는 66권 어느 구절도 안 빼고 다 써요. 그럼 왜 안 쓰는 건 안 쓰느냐? 왜 안 써요? 차차 다 써요. 지금 돌아갈 때 엮어 써야지. 지금 톱니바퀴가 여 물려 돌아가는데 이쪽 뒤에 것 여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것만 되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이 되면 바로 능력 다 받는구나. 아멘이요. 그렇게 능력 못 받은 사람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 그래 오늘 말씀으로 증거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증거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 능력 받아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자, 지금 뭐 찾았나요? 아, 1장 24절.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요.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께 예수님이 다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 받느냐? 절대로 안 돼. 그 안 되는 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하고 한나절 얘기해도 안 돼요. 요한복음 4장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 직접 만나도 안 돼.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가 없어서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만 잘 읽어보면은 아이고 이거 그리스도 없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설교는 늘 전부 영혼을 지옥 보내는 설교다. 골로새서 2장 8절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인 걸 보여줘요. 그렇게 지혜를 얻은 사람은 능력 있어요 없어요? 아시네 이제. 그렇게 지혜 없는 거는 지옥 간다 했지요. 그렇게 능력 없는 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면 해결기도 하면 다 나와요.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이 말씀해 놨어요. 그러면은 이 능력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도록 지금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이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든 데는 앞에 뭘 입어야 돼요? 부르심을 입어야 돼. 부르심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자기에게 첫째가 부르심 입은 자요. 그래서 그건 에베소 4장에서 부르심 입는 거 많이 해줬지요. 그러면 천국 가는 자격의 첫째가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입어야 천국 가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안 입으면 택함은 죽어도 못 입어. 1번이 없으면 2번 1층을 안 지면 2층을 못 지어. 그건 거짓말이지요. 그러니까 난 택함 입었다 그 빨간 거짓말이요. 1층 부르심을 입어야 택함을 입어요. 그 사람만 천국 가요. 그게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그 테프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지간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 주는 그 안에 것은 거의 테프로 다 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안타깝게도 저도 모르게 어떨 때 보면 아주 중요한데도 새벽 예배 주실 때가 있고 저녁 예배 주실 때가 있어서 나도 이건 뭐 심부름 하는 사람이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틈었냐. 하나님 그 놔뒀다가 좀 이따 내일 썩으러요. 큰일 나요. 이래거나 저래거나 순종만 해야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되게 돼 있는데 이 능력은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했고 이 그리스도 능력을 받으려면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했는데 부르심은 그러면 어디서 입느냐.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부르심 입어야 그 부르심 입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능력이다 이 말이요. 자 오늘 여기서는 지금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누가 능력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지요. 자 부르심은 누군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면 은혜 받았다 소리도 잘하고 은혜 받으세요 소리도 잘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4단계 해결로만 받는 걸 몰라요. 자 은혜 받는 이것이 4단계 해계로만 받는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너가 은혜 받는다. 그리스도로 받아요. 그러니 오늘 모든 은혜를 주는 그 하나님이 너를 은혜 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가 주겠다.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 부르는 것도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 알아야 되죠. 그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너 내가 너 부른 자격을 갖췄고 거기에 내가 능력을 주는데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 네가 부르심을 입으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4단계 해결했으면 그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한 자 만든다. 이 법을 오늘 우리 받아야 돼. 이걸 받아야 이걸 받아야 제가 능력을 다 가져가요. 이복 받기 바랍니다. 교육감도 이복 받아야 돼. 굉장한 약속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했어요? 그러도록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다 받은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했지요.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7절 읽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다 받았다. 다 받았는 예수님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께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지요. 마태복음 16장 20절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계신 게 하나요. 그리고 중보자는 하나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인데
하는 일은 갈라디아 3장 20절에 양쪽의 일을 한다. 한쪽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 받는 쪽으로 받았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만 우린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게 한다. 아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일이다. 이것만 받으면 돼. 이 해결만 하면 돼. 오늘 이복 다 받습니다. 이 다 받아요. 굉장한 약속이죠. 자, 이 그리스도로 천국 가는 지혜도 얻고, 목사 되는 자격도 하고, 성도 되는 자격도 하고, 이 그리스도로 다 했어.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자, 단단히 들으세요.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 안에서 부름을 받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 찾아요. 비밀이라는 것. 누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뭔데?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다. 굉장한 말씀이지요. 그러니 교회 시혜가 빠지게 된게 봐야 이 그리스도 비밀 모르는 건 믿음이 없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 믿음도 없이 뭐 찬양을 한다, 뭐 말씀을 전한다, 그런 말씀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전부 끌고 지옥 간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국이 왜 이 복음 들은 지가 물론 100년 넘어요. 여러 가지 그거로 보면은 중국에 이 복음 들었을 때 한국이 안 했을 리가 없지요. 사대주의에 아주 하와이 같은 성격까지는 한국 사람이. 그게 바로 중국에는 주자학이 없는데 한국만 있는 주자학. 주자가 붉을 주자요. 그래도 피를 상징하지요. 여러분 중국에 주자학 없어요. 근데 한국만 있어. 근데 그 주자학에 대가라는 분들의 그분들 그 뭐 공부하던 장소, 산 중에 숨어 사던 그런 장소 한번 가보세요. 안동에도 가면 있어요. 그분이 평풍을, 그분이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해놓은 여러 가지 성경 깨달은 것을 후세 사람들이 그걸 평풍으로 만들었는데, 가보면 사랑의 자가 들어있고 남을 용서하는 인자가 들어있고 거기에서 가장 마지막에는 경외해야 되는 경자까지도 다 나와요. 그러면서도 성경이라 소리를 안 해요. 왜? 그때 성경하는 거 막 잡아 죽이거든. 뭐 왕족이고 뭐고 성경하는 건 죽였다 이 말이야. 그 절두산이 되도록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왕의 선생까지도 했지만은 왕의 선생할 때 이놈의 주자학으로 해보니 세상 학문 따로 비교가 안 되게 좋거든. 그래 했는데 나라에서 그걸 하니까 그만 자기는 이 말씀이 좋아 산중으로 들어가고 지압했어. 그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깨달은 게 경자까지도 깨달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비밀을 못 깨달아서 안타깝게 그렇게 하고 후세 사람은 그것이 성경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여러분 시간이 있거든 한번 들려보세요. 보면요. 아하,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했구나.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도 그 갈린 보고 물어봤더니 뭐 몰라요. 왜 모릅니까? 장님이기 때문에. 성령 안 받으면 눈이 장님이요. 귀가 귀머거리요. 손에 잡아줘도 몰라. 성경을 보고도 거꾸로 보는 기니까. 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엄청난 걸 주겠다. 어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그러면 능력이 누군데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 그거 능력 받으면 어쩌냐? 부르심 입어야 된다. 그럼 부르심은 어디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다. 부르는 것도 그 안에, 능력 주는 것도 그 안에. 똑같은 그리스도의 이 4단계 해결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복 주는 것만 놔놓고 다 했으니까 2절만 읽으세요. 시작. 이런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뭘 깨달아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겠네. 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깨달으면 뭔데요? 깨달으면 4단계예요. 그 4단계가 뭔데?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가는 거.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뭔데? 에베소서 3장 17절 너 믿음 주는 거. 이 엄청난 약속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기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여러분 이 능력
나이가 관계없어요. 아멘. 직업에 관계없어. 아멘. 학벌에 관계없어. 아멘. 남녀가 관계없어. 아멘. 다 받아요. 아멘. 굉장한 약속이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뭐냐? 너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다. 첫째 깨달음부터, 하나님의 비밀 깨닫는 것부터 온전히 행해서 하나님께 그 비밀 깨닫는, 그리스도 깨닫는 거,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깨닫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죄를 빌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걸 살리주어. 죽을 뿐이 아니라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형상이 끊어졌지요. 그 형상이 고린도서 4장 4절 그리스도지요. 그러니 죽은 것을 하나님께 빌면 살리주고, 살려줬다고 우리가 일어나냐? 못 일어나. 내 마음속을 다 닦고 나서 내 죄까지, 내 속의 기록까지 지워지면 그때 우리를 일어나게 해요. 요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요 다른 설교 테프에 그 부분 나가 있어요. 그렇게 좀 들어보라 들어보라 하시죠. 그러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는 조상죄 허물하고 네 죄하고 합체가 너는 100% 죽었다. 죽었는데 너 조상죄 때문에 죽었고, 그러니까 조상이 우리를 죽이놓은 거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조상죄로 죽었고 네 죄로 죽었는데 4단계 해결하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죄를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 빌면은 이틀째 둘째가 되고, 셋째는 네 마음 닦으면은 살려주고 일어나게 한다. 그럼 네가 살려주고 일어났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요나 표적처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이게 바로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4분지 1은 율법, 성경 율법책을 읽어 죄를 깨닫고, 4분지 1은 하나님께 빌고, 4분지 1은 네 마음 닦고, 4분지 1은 감사해라. 요러면 너 4단계에 다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래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것만 되면 돼. 이것만 되면 다 돼요. 얼마나 귀한 약속이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이걸 어디 읽어야 되노? 자, 믿음 안 온 갈라디아서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 22절부터 보지요. 23, 24, 25절까지 보면 너가 교회 다니미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뭐 별짓 다 해도 그리도 모를 때는 믿음도 없는 귀신든 가짜라고 딱 기록해놨어.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도도 모르면 믿음도 없는 게 무슨 놈은 뭐 장로, 권사, 목사, 집사, 성가대, 무슨대, 무슨대, 방금대까지 뭐 안 돼 있노 말이야. 참, 믿음도 없이 있으면 뭐해요 그거. 아마 제가 그 가면 난리 났긴데 하나님의 말씀 있게 꼼짝은 못하지요. 그러면 믿음 없다고 아버지 돼 있으면은 빨리 그래도 안에 4단계 해결로 들어가 믿음을 선물로 받도록 해야 돼요. 믿어야 구원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참 기가 막히지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여러분이 성경 율법을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연구해봐도 그래도 모를 때는 아직까지 몽환선생 밑에 있어가지고 너 아직 믿음도 없는 순 가짜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했어. 그러니까 뭐 4단계 해결 몰라도 믿음 있으면 된다. 아니요, 그거 모르고는 믿음도 받은 적이 없다. 아직 너 그래도 앞에 아직 안 왔구나. 안 온 거는 믿음 없는 자다.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돌아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해결 모르고 다니니 그 사람들 믿음 없으면 어디 가요? 잘 아시네. 자, 우리만 간다고 남아 좋다고 하면 그건 나쁜 자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가 욕을 먹으면서도 전해줬어.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런데 이 성경 율법을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네가 아직 그리도 앞에 안 왔을 때는 믿음 없는 몽앙 선생 밑에 있다. 하나님의 기록이요. 얼마나 딱한 일이요 이거. 아니, 정말로 통탄할 일이고 잠을 못 잘 일이요. 그 영혼들 때문에. 여러분 그리도가 없으면요 믿음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그리도 안에 와가지고 이제 그리도 안에 들어와서 너 믿음이 있게 되면 몽학 선생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도 앞에 안 온 건 믿음 없고 그리도 앞에 오면 믿음이고. 그러니 성경을 아무리 율법을 회개하는 걸 많이 해도 하고 나면 결국 그리도 앞으로 온다. 그러니 아직 그리도도 모르는 사람 뭐예요? 그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정말로 딱한 일 아닙니까? 이 그리도 앞에는 누구든지 돼요. 아멘입니까? 자,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너희가 성경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하기를 많이 받았다 그래도 너 아직까지 그래도 모를 때는 믿음이 없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기록했어. 아멘. 네가 성경을 정말로 공부했다면 그래도 앞으로 온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 앞으로 온다. 아멘. 아멘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도가 너 안에 들어가는 이 그리도의 비밀까지만 되면 너는 내가 부름을 입은 자가 된다. 아멘. 내가 그리도 안에서 불렀는데 네가 4단계 회개해서 그리도가 네 속에 들어가는 게 내가 부른 거다. 아멘. 이것만 되면 너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 믿음의 사람만 되면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 준다. 왜? 하나님 걸 예수님이 받아놨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고린도 13장 5절 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예수님 노는 거다. 예수님이 다 받은 걸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도 된다. 모두 된다. 다 된다. 다 된다. 이게 바로 능력이다. 오늘 능력 다 받기 바랍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4단계 회개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자, 빌립보 4장 13절로 돌아갑시다. 얼마나 귀한 약속이요. 정말로 너무 귀하지. 그러니 여러분이 안 되는 데를 다니시다가 이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많은 회개하면서 다 씻어버리고 이제 세포대를 만들었느냐 이 말이요. 안 만들었는데요. 그래 놓으니까 안 되지. 아멘. 이 새로운 술 성령은 세포대만 담아줘. 아멘. 그게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소리 아니요. 응? 그러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딱한 일이요. 이 좋은 걸 왜 못 받느냐. 엄청난 약속인데. 아멘. 자, 오늘 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아멘. 누구 능력 주시는 그리도 안에 들어가면 아멘. 부르시는 그 4단계 회개 안에 들어가면 아멘. 뭐든지 할 수 있게 한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이게 바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복을 다 받아야 돼. 이걸 다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다 받아야 돼. 이 복은 누구든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아마 의심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도 될까? 그 말씀 듣고 보니 난 그리도도 모르는 교회 지금 60년 다니서 순 가짜인데. 맞습니다. 믿음 없는 가짜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된다 했어.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돼요. 자, 왜 나는 마음이 안 편하고 우리 자손들이 제대로 안 되고
어째서 이 교회 생활이 밤낮 이랬던가. 참 답답하게 살아왔구나. 그래도 저쪽 교회도 보니 그렇고 여도 보니 그렇고 사방이 그러니 마 다 그런갑다라고 지내왔는데 오늘 갈라디아 3장 말씀 듣고 보니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아멘. 믿음도 없이 살아왔네. 아멘. 이래가지고 화받을 바리새인 서기관 자리에 앉아있었던 것을 아멘. 이제 깨달으셨다면 아멘. 오늘부터라도 4단계 해계로 부르심을 입어야 돼. 부르심을 입어야 돼. 아멘. 능력 주신 자 안에 들어가야 돼. 아멘.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누가 누구든지다. 자, 누구든지게 다 되지요. 4단 계획에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그거 다 된다 이 말이요. 그 4단 계획이 뭐냐? 첫째, 내가 무슨 죄 지었나 깨닫는 거. 이 그릇을 통 깨닫는 거. 그럼 둘째는 하나님께 비는 거. 셋째는 내 마음 닦는 거. 하나님께 빌면 살려주고. 살려주서나 내 죄 때문에 나 죽은 것이 송장 것이 드러누이는 거를 내 죄를 닦으면 일어나게 해주고. 이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다. 그렇게 일어났으니 감사가 어찌 안 나와. 여러분 죽은 거 살려주고. 살려줬어도 들어누 못 일라든가 일나게 해줬는데 그 감사 없다 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 그렇게 하는 게 바로 4단계 해결하고 하나님이 느헤미야 9장에 증거해놨어. 아버지가 기록해놨어. 하나님이 4분질 4분질 했지 우리가 3분질을 4분질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누구든지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 새 사람. 여러분 새 사람인데 왜 과거 걸 자꾸 붙들고 나가느냐 이 말이요. 과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상하다 너가 저주받는 대로 왜 나가노 또? 그래도 안에 들어왔다 왜 나가느냐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 해보면 자꾸 나가려 그래. 4단계 해결해서 그 안에 들어가놓고는 그 안에서 이제 꿀맛을 보고 좋으면은 그때는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데 처음에 들어놓으면 처음에 쌍놈이 양반되면 귀찮아. 그래 놓으니까 자꾸 귀 나가요. 옛날 습관으로 귀 나가. 그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어떻게 너 저주받는 대로 또 나가노? 자꾸 나가요. 여러분 저 다 성경 말씀에 안 벗어나요. 그러게 나는 안 벗어난다. 아니요 나가요. 그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말 행동이 벌써 달라져요. 꼭 그래야 됩니까? 이래 나와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라. 네가 꼭 그래야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요.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꼴보기 싫다 했어요? 좋다 했어요? 가장 좋다 했어. 그런데도 말 한마디 불순종했다고 쫓기 나필이에요. 그런데 뭐 꼭 그래야 되느냐 이런 기기 나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떠날 때 보세요. 뭐 꼭 그래야 뭐 천국 가는가 요래요. 그리고 저주받는 대로 가고 치아필이 정말로 딱해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갑시다. 나도 되고 자녀도 살리고 이웃도 돕고 나라의 애국도 하는 이 복을 다 받읍시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복 다 내 것으로 받는 이 복된 시간 됩시다. 이 다 되기 바랍니다. 다 되기 바래요. 교육감도 다 되세요. 이 복 다 받으세요. 그래도 안에 못 들어가면 믿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 근데 4단계 해결하면 이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원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안에 안 들어간 건 꼭 원수를 만들어요. 멀쩡한 사람을 비방해가 원수를 만들어. 그게 마태복음 5장 44, 45절 남을 용서 못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 없는 가짜다. 딱 기록해놨는데도 거짓이에요. 여러분 나를 살피면서 이 능력 다 받아서 증인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으로 이복 내복 가정의 문제 해결 자녀의 문제 해결 나라의 문제 해결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됩니다. 나는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돼. 나는 됩니다.
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옥능력으로 멋있게 사세요.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너무도 귀한 약속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걸 감사하오니,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없는 자, 믿음 없는 자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옵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다 받게 하시사 뭐든지 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에 애국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나눌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지혜, 명철, 지식, 권신을 다 소유하게 하시사 아버지의 말씀대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자손들에게 거복 천만대 물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여 다 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깨닫게 하심과 인도보호 교통케 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는 능력 다 받길 원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 되길 원하는 그 심령 가정 사업 위에, 자자손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